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뭐야? 뭐야? 사귀는 이유가 뭐야? 뭐야? 수지를 불만해. 아, 뷰샤. 아이씨. 남자 그렇게 괜찮나? 괜찮긴 개뿔. 기자 생활 15년 만에 그런 진상은 처음이야. 한의사라며 생긴 것도 멀쩡하고. 멀쩡했지. 전화 받기 전까진. 아, 죄송해요. 저 친할머니께서 전화 와서. 할머니 아직 안 잤어? 민희는 지금 가로수길이야. 가로등 말고 가로수. 할머니, 이 동네 진짜 맛있는 화가자집 있거든? 이따 민니가 사가지고 갈 테니까 민니 갈 때까지 코 자면 안 돼, 안 돼, 안 돼. 싫어. 할머니 찌찌마지 마세요, 그런 말이야. 할머니 입 심심하면 공진당 드시고 목마르면 녹용 드셈. 끊어, 이따 봐. 먼저 끊어. 아,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할머니? 아, 저희 두부집, 두부집. 예, 저희 할머니가 두부집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아, 편하시면 저희 할머니도 모시고 가도 돼요. 그 인간 꿈이 뭐라는 줄 알아? 제 할머니 150살까지 장수하게 좋은 약 만들어드려서 기네스북에 이름 올려드리는 거란다. 여자라서 족보에 못 오른 한을 뭐 풀어드린다나? 그건 좀 심하다. 한의사도 그래서 된 거래. 할머니 보약 만들어드리려고. 불효막심한 사람보다 낫죠, 뭐. 아, 사실 지연 씨 지금 찬밥 더운밥 갈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뭐요? 동아 씨는 너 선보러 간다니까 뭐래? 뭘 뭐래? 걔랑 나랑 뭔 사이라고? 무슨 사이긴? 동거하는 사이지. 동아 씨가 너무 아깝지. 너 걔가 몇 살인 줄 알아? 25이야, 25. 뭐? 25? 그럼 우리랑 14살 차이? 어린 줄은 알았지만 그건 좀 심하네. 아우, 그래도 25살이면 땀 냄새도 달달하겠다. 오, 좋겠다, 기집애.